막 해주셔도 돼요. 뭐가 안 돼요? 저는 언더가 완전 젬병이에요. 언더가 젬병이다? 네. 언더는 이렇게, 백핸드 언더는 그래도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이쪽으로 떨어져도, 이렇게 가서 백으로 쳐요. 아. 포핸드가. 포핸드에 자신이 없다 보니까. 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그렇지. 너무 열로 가지 말고, 그냥 좀 약간 가운데 쪽으로. 하고 앞으로. 더 앞으로. 더. 오케이. 제가 던져줄게, 그냥. 그렇지. 오른발에만. 손목에 더 힘, 더 들어가고. 그렇지. 좀 더, 멀리. 내가 너무 올린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언더는 내 몸하고 라켓하고 이렇게 꽁 칠 때 좀 약간 거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이게 내가 이렇게 가까워 버리면 언더 자체가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좀 멀리 있을 때 내가 더 앞으로 밀어준다는 생각하고 올려줬는데 말이야. 근데 너무 처음에 올릴 생각만 하잖아. 앞으로 밀어주면서 올려줘야지. 이 정도. 이 정도에서요? 그렇지. 좀 더 벌, 팔 더 벌, 그렇죠. 그렇지. 오? 왜요, 왜요? 다른데? 근데 이게 다를 수 있어요. 다를 수 있는데. 오? 다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언더 하면서 내가 손목을 같이 써주는 거지. 그렇지. 올리면서 손목이 같이 들어가는 거야. 아, 지금 이것도 너무 가까워요. 조금 더 멀리 있으면 멀리? 좋을 것 같아. 좀만 더 들어가자. 그렇지. 오. 그렇지. 좀 더. 지금 약간 더 올라가잖아요. 더 민다는 느낌으로. 지금 올라가는 건 충분히 올라가니까. 그렇지. 더 앞으로 더. 그렇지. 더 앞으로 민다 생각하고. 둘. 그렇지. 아. 둘. 그렇지. 아, 오. 둘. 그렇지. 너무 위로만 올린다. 앞으로 올린다 생각해요. 둘, 그렇지. 들어가잖아. 아, 둘. 지금 좀 가까웠어요. 둘, 준비. 아, 둘. 쌤, 좀 더 와도 될 것 같은데? 뒤 왼쪽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돌려서 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돌면서요? 돌리면서? 라켓을? 이렇게 돌린다고요? 아니, 돌리지 말고, 이렇게, 그냥 여기, 잡아놓은 상태에서 거기서 내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앞으로 와줘야지. 이게 이렇게 돌리면은 아무래도 좀 약간 타이밍 잡기도 그렇고 그냥 내가 잡아주는 상태에서 거기서 그대로 올라가야지. 둘. 그렇지. 이렇게 돌릴 필요는 없잖아. 잡아놓고 돌리래요? 언더 돌리래요? 그렇지, 그렇지. 약간 느낌적인 것만. 둘. 앞으로 밀어준다 생각하고. 둘. 몸이. 이게 왜 이렇게 가요? 이게. 왼쪽으로 가면 되잖아. 그냥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밀면 네. 걸릴 것 같아요. 밀면 걸릴 것 같다. 아, 밀면은. 네트에 걸릴 것 같다. 아니, 지금, 아까, 언더 할 때 미니까 더 잘 가지 않아요? 아, 둘, 그렇지. 이렇게 하면은, 나쁘지 않은데? 여보에서 이 정도면 괜찮죠? 여보에서? 저기, 중간 들어가 봐요. 중간, 수비하고, 수비 두 개 치고, 제가 앞에 던져드릴게요. 아, 둘, 아, 둘, 아, 둘. 엉망이네, 이거. 다시. 언더 아까 했던 거 신경 쓰고. 아, 둘. 아니, 너무 많이 오는데? 너무 많이 와요? 거리, 내가, 그치, 유지하려 했잖아. 좀 약간 떨어져 있어도 된다고. 힘 더 써줘야 될 것 같은데? 둘. 내가 나가는 속도 같이 반동을 이용해서 그렇게 올려요. 둘. 다시. 둘. 다시. 갈수록 안 되는데. 집중.
셋, 하나, 둘, 그렇지. 했다! 그렇지, 이런 느낌. 그렇지. 감사합니다. 내가 공이 빨리 안 와도 지금처럼 타이밍 맞춰서 가는 거잖아. 발이 먼저 가고 빨리 안 와도 공이 스윙 위치는 오른발 옆 선상이면 돼요? 오른발 앞에? 지금 오른발이 대각선으로 가 있잖아요. 그렇지, 오른발 앞에. 이 정도? 한 사선으로? 아. 거기서 직선, 거기서 이렇게 대각. 그렇지, 올라갈 때 손목이 힘들어 가야 돼. 그리고 앞으로 밀어주면서 올라가야지. 오케이. 언더는 네. 제가 그때 네. 대회 때 보셨을 때도 아예 이게 안 돼서 게임 때는 아예 포핸드는 못하고 네. 험볼 할 때도 그냥 계속 이렇게 올리니까 네. 중간도 안 가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그게 한 되게 오래됐지. 아예 시도 안 한 거는 아예 시도를 안 했었고 시도를 하고 연습한 게 한 5개월, 6개월, 반년 정도 연습했는데 지금 조금 말씀해 주시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요. 괜찮죠? 네, 네,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더도 백쪽 언더보다 오른쪽 언더가 훨씬 어렵거든. 이게 힘이 전달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언더를 할 때 내가 손목으로 힘을 전달해 주면서 올리면은 좀 더 힘있게 올라오거든. 근데 이것도 언더도 계속해야 돼, 계속. 그래야 내가 자기 혼자 감을 잡고 게임할 때도 언더 정확하게 하고 하는데 이게 백은 언더가 이게 엄지가 받쳐져가지고 힘이 되는데 오른쪽은 또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도 손목 써가면서 언더 하는 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은 그래도 훨씬 나아지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좋았어, 그치? 그치?